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아내입니다. 오늘은 마늘 보관법과 마늘가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마늘이 맛있고 저렴할 때 미리 만들었다가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요. 마늘을 쉽게 까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전 물에 조금 담가뒀다가 까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. 마늘을 보관하기 전에 햇볕에 말려서 수분을 날려주세요. 그 다음 김치통에 신문지를 깔고 말린 마늘을 담아주세요. 습기 제거를 위해 신문지를 한 장 더 덮어주고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 있어요. 물에 담가둔 마늘은 조금 쉽게 까져요. 깐 마늘을 보관할 때는 보관용기에 설탕을 깔아두고 키친타올을 한 장 깔아줍니다. 그리고 마늘을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. 설탕이 수분을 흡수해서 마지막엔 설탕에 젖어 있어요. 자, 그럼 이번엔 마늘가루를 만드는 방법이에요. 편으로 썰어도 되고 채칼을 이용해도 된답니다. 물에 한번 세척하면 찐득한 진액을 제거할 수 있어요. 물기를 제거한 마늘을 건조기에 올려주세요. 꽤 많은 시간을 건조했던 것 같아요. 말린 마늘을 블렌더에 넣고 갈아줍니다. 마늘가루 완성! 고기 재울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.